아이고 우리 저미캔님께서 또 100개를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나이다 나이다 감사합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군대 잘 갔다 오란 말? 군대? 요즘 군대는 다 잘 갔다 올 수밖에 없는 시스템 아니야? 어? 맞잖아. 내가 굳이 뭐 잘 갔다 오란 얘기 안 해도 뭐 잘 갔다 올 수 있지 않을까? 어. 요즘 핸드폰도 있겠다. 어? 야, 요즘은 뭐 선임이랑 후임이랑 서로 막 어? 존대한다면서. 반말도 안 한다며 요즘은. 선임님 후임님 이런다며. 전우님 전우님 이런다며. 맞아, 이젠 병장이 눈치 엄청 본다고 하던데? 어. 당나라 군대라 그러는데 그게 지금 시행되고 있다니까? 리은 게이가 됐네. 병등병. 자, 아무튼 뭐 군대 잘 갔다 오고 어. 일단은 폰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부터가 사기야. 개사기야 개사기. 어, 잘 갔다 와. 자 이제 뭐 알림 보내고 시작합시다. 갑시다. 하, 난 폰 쓰다 영창 3번 갔는데 시옷비읍. 자 지금 가장 인기글로 이제 보이는 게 저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인데 요거는 내가 원래 항상 넘겼었는데 지금 이게 계속 나오는 이유가 있기는 있나봐요. 예. 어 이거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생각이 좀 궁금하기도 하네요. 레즈비언과 페미니스트들이 함께하는 첫 축제 마당. 레즈비언과 페미니스트들의 종합 문화 행사, 여성 동성애자 운동 모임인 끼리끼리 회장 한바다, 한바다라는 이름을 주목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 한바다. 그리고 이건 진짜 레전드네 하고 올라온 건데, 자 우영우 신드롬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근데 이제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러나 이제 그게 있어요. 이게 지금 한남동 74예요. 한남동 74. 한남동 74. 그리고 이제 드라마에 나온 그 극중 그 저 배우들 이 관계가 우광우 태수미한테 74하고 버려지는 상황에 이 주소를 노출시켰다. 한남동 74. 예. 네, 이 둘의 관계가 그건가 봐요. 예. 이 남자가 여자를 어 임신시켰었나? 요? 못 봤는데. 그렇다고 하네요. 그렇다고 합니다. 예. 이 둘의 관계가 이제 나옵니다. 자. 현재 한창 페미 논란으로 불거져 있습니다. 우영우. 또 다른 게 터졌어요. 한바다는 무엇일까요? 한바다는 드라마 극중 여주가 다니는 법무법인 이름이에요. 레즈비언과 페미니스트들이 함께하는 회장 이름이 또 한바다. 이 화에서는 레즈비언이 나오는데 레즈비언과 페미니스트들 허미 그리고 한남동 74는 실제로 있지도 않는 주소임. 한남에 74를 넣었다. 페미 논란이 터지고 계속 페미 관련 의혹이 터지고 있음. 이상한 변호사 웅행웅인가?
참고로 이상한 변호사 우영우로 쓴 작가는 과거 페미니즘 활동을 한 이력이 있다 라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 내용들이고요. 그 우영우 그 드라마에 나온 포스트잇 중에 이제 보인 내용, 여성도 당당하게 일할 권리를 찾게 힘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에피소드별 가해자는 전부 남자였고요. 여자들은 피해자로만 나왔다고. 남은 사안은 어떻게 나올지. 저도 그냥 뭐 우연의 일치겠지 하고 그냥 우연의 일치 하고 이제 넘기기에는 얘도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본다면은 좀 그쵸? 예. 한남동 7사 그리고 이걸 갖다 때려 맞춰보면 또 이런 그 관계들이 또 나온다. 그쵸? 하필이면 한남동 74 예. 극중의 관계도 임신시켰다가 지금 해외에서도 엄청 인기 많아지고 있는 시점이던데 한국에선 나락가네. 우연히 계속되면 뭔가 좀 이제 슬슬 구린 냄새가 또 나기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에. 자, 이거는 뭐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뭐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형 말이 맞아서 돌추 변호사 웅행웅 묘수를 내다본 거노. 저 그거 욕 많이 먹던데요. 예, 네. 돌추 변호사라고 내가 전에 방송에서 이제 좀 실언을 했는데 예, 요게 존나 예. 좋아하네. 실호에 박았어요. 이 씨발놈이 뭐 하나 물어갖고 어떻게든지 저 또 나락 보내려고 하더라고요. 예. 예. 얘는 왜 자꾸 엄격해지는 거야? 당신이 옳았어. 이제 오니까 씨발. 나는 이걸 똘추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나 저때 채팅창에 똘추라는 채팅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잘못 읽어 갖고 이제 그냥 무의식적으로 이렇게 잠깐 나왔던 거지. 그래 가지고 이제 어그로 끌길래 자 강퇴합니다. 이렇게 하고 그냥 넘어갔었지만 넘어갑시다. 얘 쇼츠 많다고? 괜찮아. 내가 방송에서 큰 실수를 안 저지르면은 전만은 올릴 게 없을 거야. 내 똥 빨아먹는 새끼야. 내가 실수 안 하면 그만인걸? 자, 다음. 전에도 내가 말씀드렸었죠. 지구가 스스로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금 새로운 어떤 그 과학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던 지금 일을 하고 있다고,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그게 무엇인가? 햇빛이 너무 세니까 자기 스스로 이제 구름을 만들어내요. 그래가지고 조금 햇빛, 그러니까 지구 자체가 자기 스스로 선크림을 바르고 있어요 지금. 예. 뭐 뭐야? 바람입니다. 바람이. 그래서 구름을 지금 지구가 생성해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계속 흐린 날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열덜 받기 위해서. 예. 근데 지구가 이럴 줄 알았어요? 몰랐다는 거예요. 졸라 신기하지 않냐고요. 예. 엄청 신기하죠? 지구가 스스로 온도를 낮추고 있는 거예요. 외계인 성님이 보다 못해 자동 제어 시스템 가동하신 듯. 그나마 좀 다행이지. 지구의 암덩어리들은 지구의 바퀴벌레들은 인간이에요, 인간. 외계인 민천영입니다. 이게 진짜 외계인이 한 거라면은 내 말이 맞는 거지. 다음, 요즘 당당치킨 핫하잖아요. BBQ 메뉴, 당당치킨에 대응할 수 있는 요거 뭐 지금 뭐 유튜버들도 많이 광고하고 있는 그 영상 찍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떤 유튜버들은 자신들이 이제 치킨 업계에 어떤 저항을 받을까봐 광고가 안 들어올까봐 이거를 일부러 안 하는 사람들도 있다고 하더라고. 근데 그들을 욕할 필요는 없어요. 예. 자기들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광고 끊길까봐 이런 거안 다루는 거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예. 자, BBQ의 파릇파릇 파튀김 8,000원. 동글동글 양파튀김 8,000원. 얼마나 헤쳐먹는 거냐는 거지. BBQ는 참 애증의 어떤 그런. 예. 가격을 어떤 새끼들이 정하는 거냐고. 진짜 이건 좀 심했다. 파채 갖다가 그냥 반죽에다 한번 쓱 담갔다 그냥 바로 탁 해갖고 촤악 하면 그 그대로 건져낸 거 아니야? 언제 한번 치킨 업계에 큰 어떤 예, 파동이길 바랍니다. 진짜로. 근데 여기서 BBQ가 치킨 가격 동결하겠습니다. 저희 2만 원으로 계속 가겠습니다. 최소 1년 이상 가겠습니다. 하면은 먹을 의향이 있어요. 예. 2만 3천 원으로 올리는 순간부터 이제 그때는 이제 전쟁이야. 근데 시간이 오래 지났는데도 BBQ 후라이드 맛 뛰어넘는 치킨 안 나오는 것도 신기하네. 에? 왜요? 뭐가? 왜 나한테 뭐라고 방금 뭐라 하던데? 채팅창에서? 날라갔다. 너뭐안 날아갔는데? 넘어가. 싱글벙글 트위치 여캠 미드 정리? 저걸 다 정리한 게 레전드네.
다 똑같이 생겼네 4학년 둘. 왜 이쁜 여자 보면은 분노하니? 왜 이쁜 여자 보면 분노해? 내 게 아니면 다 망가뜨리고 싶어? 자 다음 8년째 아무것도 못 깨고 있다는 역대 흥행 최고 영화 수준 광해 2012년 1200만 12 범죄도시 1200만 아 범죄도시 2네? 2가 광해보다 더 많이 봤구나. 이거 많이 봤네. 1200만이면 범죄도시 2는 엔데믹 이후 첫 천만 영화 달성. 저렇게 잘 될 줄 몰랐어 나도. 암살 7번 방의 선물 도둑들 괴물 야 괴물 야 괴물 2006년이었는데 1300만이나 봤구나. 대박이네. 괴물이 좀 여기서 되게 눈에 띈다. 존나 소름 돋는 게 도둑들이 지금 나온 지 10년 된 영화였네. 헐. 시간 너무 빠르다. 10년 됐다고? 광해 10년 됐고. 암살. 다 어떤 뭐 큼지막한 뭐 그 저기를 남기고 갔네요. 족적들을 남기고 갔네요. 예. 이때 영화 붐이었나 보다. 2012년부터 2015년 정도까지는 영화 붐이었나 봐. 7번 방의 선물. 요때도 그 7번 방의 선물 나왔을 때도 예승이 예승이 예. 이거 따라할 때만 해도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았어. 근데 이제는 김밥 안에 재료 바꾸셨습니까? 이거 한마디 하면 그냥 죽이는 시대가 왔잖아요. 예. 이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뭐라고 안 했는데 사람들이 예승이 예승이 이거 했을 때만 해도 그지? 지금 이제 죽여버리는 시대가 왔네. 도둑들. 아 베테랑 어이가 없네. 국제시장. 국제시장도 재밌었죠. 아니 난 재밌던데. 난 솔직히 이거 다 재밌게 봤어요. 뭐 엄청난 작품성을 바란 것도 아니야. 그런 막 대단한 뭐 작가주의적 막 약간 그런 엄청난 작품성을 바란 게 아니라 오락 영화로서 충분히 괜찮은 영화였다. 상업성이 있는 영화 치고는 재밌게 잘 봤다 이런 수준. 이제 두 번 볼만한 영화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두 번 볼만한 영화는 별로 없어요. 괴물, 베테랑, 국제시장. 신과 함께. 아 근데 신과 함께는 이렇게까지 많이 볼만했나? 신과 함께가 신과 함께가 어땠나? 그러니까 확실히 이런 그 상업 영화들은 여운이 없어. 맞죠? 특징이 뭔지 알아? 여기 위에 있는 영화들 전부 다 합쳐서 보자면 여운이 없다. 극한직업. 극한직업도 재밌었죠. 그러니까 장면 장면마다 재밌는 것들이 좀 많이 녹아들어 있긴 하지. 그래서 이런 영화들 지금 특징이 뭔지 알아요? 지금 유튜브 쇼츠로 쓰이고 있어요. 예, 좀 웃음 나왔던 부분, 재밌었던 부분들만 이렇게 해가지고 짜집게 해가지고 예, 쇼츠로 엄청 많이 쓰이고 있어. 그리고 1위 명량 1700만. 미쳤다. 대한민국 상영영화 관객 역대 1위. 크, 이거는
영혼이 안 깨지겠다 진짜. 왜냐면은 뭐 우리나라 역사적으로 이제 봤을 때도 가장 그 영웅담으로서 손색이 없고 가장 레전드인 실존 인물 바로 이순신을 다룬 거기 때문에 깨질 수가 없지. 워낙 이순신의 그 일대기 자체가 완전 레전드긴 했으니까. 유일무이한 어떤 저 손색이 없고 진짜 그게 이제 이순신이 아닌가. 드라마로도 웬만하면은 대성하는 것 같아, 이순신을 주제로 한다고 치면은. 그리고 외국에서도 이순신을 좀 알아주는 그런 저기도 많아요. 이름도 10간지 이순신 디귿디귿. 이순신. 아니야, 외국에서도 이순신의 그 업적을, 심지어 일본 어떤 곳에선 이순신을 거의 관우급으로 추대하는 곳도. 맞아, 일본은 자기들이랑 적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일본은 특이한 게 그게 있어. 맥아더 장군 때문에 일본이 좀 저게 안 좋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기려, 오히려 일본은 그렇다고 하더라고. 문화가 리스펙가 된다고. 자기랑 적이었다고 할지라도. 나만 웃긴가요? 인정할 건 인정하는 일본. 아니야, 국뽕이 아니라 그거 진짜 팩트야. 왜냐면 내가 봤거든. 볼게, 봐봐. 맞아요, 저 들은 적 있어. 맞아. 그 메가드가 선초해져가지고. 일본. 일본 치니까 너무 많이 나온다. 그거 있었는데. 일본 뭐라고 쳐야 나오더라? 일본 메가더 지금 나오지 않을까요? 일본 메가더? 네. 일본 메가더. 안 나온다. 아무튼 뭔 내용이었냐면 그거야. 일본은 자기 나라를 망하게 만들었던, 그리고 자기 나라의 원자 폭격을 하게끔 만들었던 막 그런, 정말 그 자기 나라의 엄청난 그 주적인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업을 기린다. 막 그 동상이 있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막 이토 히로부미 이런 새끼들 동상이 있는 거야 우리나라에. 리스펙 한다. 그건 아니라고? 비유가 씨파타치야? 그런가? 자국민들 엄청나게 죽이고. 이토 히로부미는 좀 너무 그게 안 좋나? 중국에 이토산이 있다는 거겠지. 그래? 여기 있는데요. 있어? 링크 줘봐봐. 마모유키에 있는데요. 이토 히로부미는 전범이고 메가더는 영웅이고 제발. 개요 두 번째 항이야. 어디에 나와? 개요 두 번째. 개요. 제2차 세계대전부터. 개요는 1번입니다. 뭐야 이게? 너 죽을래? 예? 너 이걸 왜 나한테 신문 줘? 적혀 있잖아. 일본 대통령을 불렸대요. 일본의 대통령을 불렸다고? 예. 천황. 푸른 눈의 쇼군 내지는 백인 천황, 일본 대통령이라고 불렸을 정도로 연합군 점령하 일본의 절대적인 권력을 휘둘렀다.
난 그 영상을 찾고 싶네. 아무튼 그랬대. 아, 이순신 그 업적을 이제 이순신 역할을 잘하니까 존재미였지 다른 배우가 했으면. 어, 재미없어. 이지. 근데 나 이런 말 해도 되나? 나 억울을 꼴라는 것도 아니고 진짜 너무 밉상이겠다. 내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들 입장에서 나 명량 재미대가리 하나도 없더라고요. 존나 밉상이죠. 인정 올라옵니다. 존나 재미없었어 나는. 지루하고. 내가 뭐 방골 기질 있나봐. 확실히 나는 이쁨 받을 수 있는 캐릭터가 아닌가봐. 나라는 인간은 재미없더라. 맞아, 난 비호감인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은 난 진짜 비호감이야. 항상 비호감인 것 같아. 어, 재밌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재미가 없었어. 나한테 1위? 언제나 내 마음속 1위는 올드보이였던 것 같아. 어, 그 시절에 절대 나올 수 없는 진짜 최고 존엄. 나 올드보이인 것 같아. 어, 너무 재밌었어 나. 랄프야 나 물 좀 줘. 점마 어디 갔노? 그래서 그 중에서 관심 받는 영화 무려 1위가 명량의 후속작인 한산. 한산이라 재밌던가요? 근데 아, 나 그거는 얘기하고 싶어. 명량은 근데 상업적으로도 엄청 그 성공했다. 그러니까 이순신 없었으면 아프리카도 없었어. 이순신 만세. 어, 이순신 업적 자체가 완전 그 레전드긴 했지. 그 이순신이라는 인물 자체에 대한 그거는 대한민국에서 나오기 힘든 스토리지. 정말 그건 팩트야. 그건 팩트야. 그리고 저기 당당치킨에서 신메뉴 나온다고. 이게 지금 여러 사람들이 리뷰를 했는데 당당치킨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맛이 있긴 있으나 물론 대형 프랜차이즈에 비해서 가성비라는 그 기준으로 먹을만한 거지 그 맛에 근접할 수 있는 맛은 절대 아니다 라는 게 지배적이거든요. 수많은 리뷰어들이 얘기를 했으니까. 예. 그러니까 맛이 없다는 아니지만 이 가격에는 충분히 먹어볼 만한 그런 맛이다 라는 거죠. 이제 그런 평을 듣고 또 이제 그 당당치킨에서 새로운 메뉴를 이제 내놓는다 그래요. 홈플러스에서 이제 여러가지 대형 프랜차이즈 못지않게 레드 양념 순살, 마늘맛 닭강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판다고 합니다. 치킨계의 간디. 프랜차이즈 긴장 타겠네. 안산에 있는 03년생 일진모임입니다. 옛날에 페북 시절이죠. 에. 얘네 이제 20살 됐다고.
열마들이 이제 스무 살 됐다고 많이 봤어요 저도. 안산 일진들. 근데 안산이라는 도시 자체가 진짜 강한 자들만 살아남는 도시예요. 안산. 현에 안산에 사건 사고가 좀 많긴 했었던 것 같아. 안산, 인천. 코트형 운전 습관. 이게 왜? 핸들 그립 좆같이 하길래 따라해보니까 존나 편함. 이게 왜? 나 이렇게 잡으면 존나 편하던데? 손 올려놓기 편하고? 위험하지 않냐고? 이게 왜 위험해? 그립이 별로야? 아 진짜? 운전하는 사람들 나중에 이렇게 잡아봐. 못 참는다 이제. 코트 그립 못 참는다 저거 진짜. 장원영 생일이었어. 화장 지우니까 굉장히 애기애기하네. 아 생일이 아니라 생얼이야? 아 그러네. 생일이 아니라 생얼이었네. 아니 미안합니다. 생얼. 애기 같네 애기. 그냥 애기네 애기. 근데 장원영 그 내가 하도 방송에서 그 좀 너무 조리 돌리긴 했잖아. 그 딸기 먹는 것 같다가 그리고 항상 입모양이 듀 이러고 있다고, 듀 이러고 있다고. 그랬더니 이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그런 댓글에서 난 이제 얘가 숨만 쉬어도 가식처럼 느껴진다고. 물 좀 줘, 랄프야. 바로 물 드리겠습니다. 뭐 왜 이렇게 자리를 많이 비우냐? 예, 피자 먹었습니다. 아, 피자를 너무 많이 먹었습니다. 아, 피자 때문에? 예. 아유 좋았겠다. 난 한 입도 못 먹었는데. 시부르노모 피자 8판을 8조각을 네가 다 먹어? 대단하다. 대단해. 한 입도 못 먹었는데. 괜찮아. 난 풍선을 먹었잖아. 풍선으로 사면 되지. 피자는. 라이브 살쪄야 돼서. 아니 그래도 8조각은 너무 심했잖아. 한 조각 정도 남겨줄 줄 알았는데. 맛있디? 예. 존나 맛있었어? 아니 미스터 류 피자도 맛있어. 아 방금 거요? PC방 알바로 전직한 치어리더. 별로 관심 없을 것 같아서 넘어갔는데 치어리더가 PC방 알바한다니까 관심 생겨요? 전 이거 바이럴이라고 밖에 안 느껴지는데요. 내가 봤을 때 무조건 바이럴 같은데? 아니 이런 몸매 이런 비주얼로 PC방 알바를 한다고? 내가 봤을 때 바이럴인데 이거? 일단 볼게요. 프로농구팀 인천전자레인지 엘리펀치 소속으로 활약했었던 치어리더 김나영. 20살에 키 175, 인천 출신. 하지만 코로나와 함께 2020년도 시즌 프로농구 경기 중단돼서 치어리더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2호선 심리력 모 PC방 알바로 전직했다. 알뜰하게 모아온 적금도 깨면서 다시 치어리더 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까지 버티다가 다시 올랐다. 2년이 지난 현재 꿋꿋하게 계속 알바를 병행하면서 여자 프로농구팀으로 다시 활동하고 있다. 이름도 개명했다. 난 바이럴 같아.
내가 만약에 방송을 하다가 지금 이제 12년 차인데 언제 어느 순간에 노숙자로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그리고 진짜로 노숙하고 있는 옛날 인터넷 방송인 노래하는 코트 근황 2030년 커뮤니티 올라와 노숙하고 있어. 그럼 어떨까요? 그것도 바이럴이야? 만약에 내가 노숙자로 길바닥에 나앉게 되면 지금 못 쏜 풍선들, 지금 남의 노래하는 노숙자, 지금 남은 남의 주머니에서 나온 돈으로 대리만족하고 있는 이 사람들, 지금 팬가입조차 하지 않은 내 방송 즐기는 인원들, 그 불특정 다수들, 나중에 내가 길바닥에 나앉으면 그땐 꼭 명량핫도그 하나라도 사줘. 와가지고. 에? 알겠죠? 콩나물국밥 한 그릇이라도 꼭 사줘. 알았지? 약속이야. 진심이지? 약속해. 다행이다. 뭔가 보험 든 것 같아. 나중에 망해도 여러분들 덕에 밥은 안 굶게 생겼다. 예. 다행이다. 바로 깡통 걷어 차줄게. 아니, 내가 구걸하고 있으면은 거기서 깡통 걷어 차준다고? 와. 쓱. 무회전킥은 못 참지. 어림없지. 습. PC방 게임 마냥 바로 훔쳐가죠. 2010년에 일본 저 패션 근황. 우리가 옛날에는 참 일본을 동경했는데, 일본의 패션, 일본의 뷰티, 일본 거를 많이 들여와가지고 따라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제 선도하고 있지 않나? 일본은 아직까지도 샤기 컷 갈기더라. 뭘 지금도야? 지금은 우리가 패션 선도하지. 동아시아권에서 가장 옷 잘 입는 나라가 우리나라야. 그건 팩트야. 국뽕이 아니라 팩트야. 지금 우리가 선도해. 이제는 일본이 우리를 따라해. 뭐 개소리야. 팩트인데. 물음표 치고 아니라고 하는 애들 특. 명동의류에서 옷 사 입음. 가루가 너무 싫다고? 그 여자들 태닝한 거? 일본 여자들 태닝한 갸루? 난 존나 섹시하던데? 난 좋던데? 적당히 까무잡잡한 건 난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여자라고 피부가 막 하얘야 될 필요는 없지. 그니까 난 그렇게 생각해. 좀 약간 하얘야 될 부위가 하얗으면은 너무 좋지. 뭐 마음 태닝한 갸루상의 여성이 형을 보면서 뻐드렁니를 훤히 드러내고 웃고 있는다면? 뻐드렁니? 뻐드렁니 드러내고 웃고 있으면 그 모습도 뻐드렁니가
어울리는 얼굴이라면 난 조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해. 그렇게 웃고 있으면은 뭐 바로 키스 갈기지. 어? 시기 때문에 우리나라 옷잘로 유명해졌지. 바로 키스 갈기지. 못 참지. 대한민국 양발 운전자 비율. 양발 운전이 참 그 안 좋은 습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양발 운전이 한 발로 해야 되는 이유가 이게 컨트롤이 어렵다고 하더라고. 느낌을 좀,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운전을 뭐 오랫동안 했던 사람들 중에서도 급발진 의욕 생기는 그런 영상들, 블랙박스들 많이 봤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악셀이랑 브레이크 헷갈려 갖고 잘못 밟아 가지고 급발진 한 것처럼 예. 나온 경우도 많다고 하더라고. 예. 아직까지 급발진으로 인해서 제대로 보상받은 피해자는 없다고. 그래서 이제 발 쪽을 비추는 블랙박스 카메라가 있다 그러잖아. 양발 운전하는 사람 이종이다. 양발, 그러니까 이건 팩트야. 한발 운전하는 사람들은 양발 운전하는 사람들을 엄청 혐오해. 진짜 병신들이라 그래. 미친 새끼들이라 그래. 욕하더라고. 욕해. 근데 양발 운전하는 사람들은 한발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욕을 안 해. 이 사람들이 욕을 안 해. 희한해. 착해서 그런다고? 아, 양발 운전하는 사람은 착하다. 욕하면 쳐 맞으니까. 아, 맞아? 아니, 맞는 얘기네. 항상 다수가 유리해. 그치? 항상 다수가 유리한 것 같아. 욕하면 쳐 맞으니까 욕을 안 하는 거라고. 아, 눈치 보는 상황이네. 양발 운전한다 그러면 약간 좀 이상하게 보니까. 참 미안해. 이게 웃긴 게, 이 양발 운전하는 사람들의 논리는 그거야. 아니, 왼손잡이가, 오른손잡이가 왼손잡이 욕하는 거 봤어요? 왼손잡이도 오른손잡이 욕 안 해요. 왜 욕해요, 저희를? 근데 우린 눈치까지 보여요. 이런 상황이고. 응? 그건 달라? 그건 또 비유가 잘못됐어? 비유가 족같아? 비유가 병신이라고 한 사람 특 왼손잡임. 아닙니까? 양발 운전을 해본 사람들은 이게 편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겠지. 좀 더 제동이 쉬운가? 실제로 양발 운전이 한발 운전에 비해서 비상상황 시 브레이크를 밟는 반응 속도가 더 느렸다고. 아, 그러네. 그 비비미가 얘기한 그 내용은 굉장히 좀 그럴싸하다. 그래서 양발 운전을 하지 말라는 거구나. 이제 알았다. 나 양발 운전 사람들 뭐 이렇게 믿거나 병신이라고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제 알았다. 편견이라고 생각했는데 브레이크 반응 속도가 더 느리대요. 양발 운전 사람들 하는 사람들이. 이제 양발 운전 하지 마세요. 진짜로 하지 말라는 건 좀 하지 마. 양발 위험해. 뭐야? 줄량 같은데요? 손가락이
어떻게 잘릴 수 있지? 에이, 주작. 아, 주작. 잘릴 수 있는 구조가 절대 아님. 끼면 꼈지. 절대 잘릴 수 있는 그 구조가 아니야. 왜냐면 손가락 이렇게 걸리잖아. 손가락 이렇게 걸리면은 손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돼 있거든. 이렇게 어깨를 얼리거나. 근데 절대 이게 잘릴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아니야. 구라. 싹 구라. 직접 해보라고. 왜 나한테 손 자르라 그래? 싫어. 여고생들이 원하는 남친 키. 우리가 여고생 취향을 왜 알아야 돼? 한 마리 5,000원짜리 치킨도 이제 당당 치킨이 워낙 잘 되니까 이제 대형마트 쪽에서. 아, 이제 김상무 뭐 좀 아이디어 좀 없어요? 아니 우리 지금 저 실적 보니까 저 홈플러스에 자꾸 뺏기네. 뭐 없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저희도 그러면 저 5,000원짜리 치킨 만드는 거 어떻습니까? 그거 좋네 갑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나 보다. 맞죠? 에? 비싼 치킨에 뿔났다. 반의 반값에 장사진. 한 마리에 5,000원. 마트 치킨 손님들 오픈런. 홀리쉣. 이래야지. 맞아 진짜 이래야지. 응? 도둑놈은 새끼들. 마트에서 초밥 팔고 마트에서 피자 팔 때 대형 프랜차이즈 집에서 초밥집에서 뭐라고 한 적 있었어? 왜 너네만 지랄이야? 왜 너네만 난리야? 어? 전에 통큰치킨 나왔을 때 담합해가지고 대형 마트에 상권 죽이기 들어간다면서 언플 존나 할 땐 언제고? 어? 그래 양심 좀 저기 해야 돼. 당당치킨 진짜 핫하긴 핫하구나. 네, 이썹 아저씨도 했네. 이 아저씨는 IT 기기만 하는 줄 알았더니 치킨도 하네. 억장 무너지는 가격. 팩트긴 해. 이 아저씨도 좀 멋있다. 이 아저씨 솔직히 말해서 광고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텐데. 리뷰 유튜버 중에서도 아주 그 대표적인 분이잖아. 그만큼 욕도 많이 먹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대형 프랜차이즈의 어떤 그런 저 그늘에서 벗어나서 광고를 많이 안 주거나 뭐 찍힌다고 할지라도 유튜브 시청자들을 위해서. 술과 마트 치킨 가격 대비 좋긴 해도 못 드는 것 같음. 배달하면 다를 수도. 당당한 치킨 이제 한번 시식해봐야 되겠거든요. 3배 가격인데 양은 사실 제가 아까 전에 그 에어프라이어 돌릴 때 보니까 솔직히 이제 다 크기로만 비교하면 양은 지금 이렇게 보면 많아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가 시켜먹는 치킨은 크게 다르진 않는 것 같아요. 물론 그 뭐냐 교촌 이런 초밥 같은 거 먹고 나면은 이제 생강이나 이런 걸로 근데 퍽퍽살 말고도 맛있는데? 근데 훨씬 식으면은 맛이 없긴 하겠죠. 양념은 이 말은 무슨 뜻이냐? 여러분들 실망할 수도 있다는 거야. 여러분들이 실망할 수도 있어요.
신나가지고 불이 나게 홈플러스 후다닥 뛰어가가지고 당당치킨을 여러분들이 샀어요. 사가지고 기분 좋은 마음에 야 당당치킨 좀 보세요 요거 이게 6,900원짜리 치킨이야? 야 이 BBQ 씨발놈들 하면서 이제 대형 프랜차이즈 집 존나 욕하면서 집에 왔어요. 네? 집에 와가지고 싹 열어가지고 그냥 한입 그냥 탁 베어물었어요. 어? 쓱 하면서 약간 고개 갸우뚱할 수 있어요. 그렇게 대단한 맛이 아니에요. 예. 네. 어떤 느낌으로 보이냐면, 그러니까 급식실에서 나오는 치킨, 군대에서 나오는 치킨보다 조금 더 퀄리티가 좋은 수준일 거예요. 그리고 퍽살은 부드러움이 1도 없어요. 왜냐? 염지가 제대로 안 됐거든요. 육질이 조금 부드럽게 만들고 그렇게 하려면은, 예. 그건 아니야 하시는데, 예. 그렇게 맛있지는 않다는 거예요. 예. 저 먹어봤어요. 먹어보고 하는 말이에요. 언제 먹었냐고요? 상상으로 벌써 한 입 먹었어요. 예. 저 미친놈이에요. 네. 수많은 리뷰어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제 머릿속에서 상상으로 그려봤거든요. 먹어봤는데 그냥 마트 치킨 맛인. 네. 지금 상상으로 먹어보고 나니까 닭다리는 먹을만해요. 맛없는 닭다리가 어딨어요. 진짜 최악의 치킨 맛이 편의점 치킨 맛 아님? 그것보다 심하겠음? 이 사람 생각이란 걸 하면서 말하는 걸까요? 닭다리는 맛없을 수가 없습니다. 예, 모든 닭다리는 맛있죠. 예, 네. 많은 기대를 안 하는 게 좋다. 예. 프랜차이즈 집에서 파는 그냥 차라리 그저 치킨의 스탠다드 가장 맛있다는 그저 후라이드 치킨의 정석 BBQ 황금 올리브 치킨의 가슴살은요 졸라 부드러워요. 그거 무 하나만 딱 얹어갖고 같이 씹어제끼면요 맛있어요. 부드럽고. 근데 당당치킨의 그 퍽살은 좀 많이 퍽퍽해요. 예. 왜냐면 염지를 좀 많이 못했거든요. 예. 염지를 좀 많이 해놔야 육질도 좀 부드러워지는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좀 싱거울 거예요. 좀 싱거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맛있다는 느낌은 안 들 거다. 그러나 가성비로는 최고다.